30대 초반의 나이에 물론 그 청나라 가서 고생도 했고 전쟁에도 참여했다고 해도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 병으로 갑자기 돌연사한다? 이게 잘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만약 2, 3년 후에 뭐 이것저것 병을 얻어서 끙끙 앓다가 돌아가셨으면 그럴 수 있으려니 할 텐데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30대 초반의 남자가 새까맣게 써져 죽었다는 것은 일단 병변 자체가 이상하고 제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했던 살인사건들의 진범의 특징들은요. 1번. 사람이 죽었는데 119를 부르지 않습니다. 어허, 2번. 부검도 원치 않습니다. 어허, 똑같네, 비슷해요 지금. 네. 3번. 입관식에도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아, 이 조종 네. 그 대신 제가 봤던 지금. 아들을 죽인 사건의 진범도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하, 아내를 죽인 사건의 진범도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보험을 크게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계획살인인 거고 우발살인의 경우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소름 돋아요. 이런 거를 볼 때 저는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독살했을 가능성이 한 60% 정도이고 나머지 40%는 네.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요 정도로 돌연사. 그럴까요? 심장마비일 수도 있고 네. 의문사였다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심장마비인데 이렇게